이제 하니 퀴즈 할게. 너희들은 모르는 나만의 큰 콤플렉스가 있어. 그게 뭘까? 아, 뭐였지? 정답, 넓은 이마. 땡. 각질. 땡. 화살코. 땡. 공무원 합격지요. 야, 너 경설경이랑 같이 찍어. 공무원 합격지요. 알았어. 아, 그리고 보인다. 혀가 짧아. 손가락이 너무 길어. 그건 예쁜 거죠. 부산스러워. 발이 너무 커. 부산스러운 거 뭐야. 땡땡땡. 콤플렉스가 있나? 너 같은 친구들이 콤플렉스 있다라면, 야. 평발? 허리가 통짜야. 어깨가 좁아. 겉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지? 어깨가 좁다고요? 고맙습니다. 뭔 소리야? 어깨 좁은 거 아니야? 어깨 비형보다 넓어. 아, 네가 머리가 이렇게 해서 그런다? 발에 티는 있어. 점점 형도 그렇게 되는 거야, 형. 여기 있으면 그렇게 돼. 땡. 엄지, 발가락, 발톱 위에 여기 털이 계속 많이 나. 여기 있잖아. 여기에. 그래서 한 5cm가 자랐어. 양말 밖으로 나올 때도. 근데 이게 행운의 털이 돼가지고 자를 수가 없어. 이게 행털이야, 행털. 여자도 나. 밀기도 해. 행운의 털. 그건 아니야. 맞아? 발바닥에 털 안 나겠지? 발 쪽이야? 혹시 발 쪽이면 너무 긴 발가락. 발에 관련이 있나 봐. 정답! 지금 데뷔질 먹었어, 지금. 땡! 어? 비슷한가? 이거를 경훈이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어? 경훈이 좋아하는 거 뭐지? 경훈이 좋아하는 거 우리 어떻게 얘기해? 그거 안 돼. 정답! 말을 하면 머리가 울려. 경훈이가 야, 좋아하는 거라고? 정답! 야, 이거 야,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땡땡. 수염이 잘하는 거야. 수염이 잘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정상! 아니야! 근데 왜 내가 좋아하는 게 한이한테는 콤플렉스라는 거야? 그냥 좋아, 경훈이가 좋아하는 거 같다는 거지. 아! 무릎에 때가 꼈는데 안 지워져. 시꼬매가지고. 근데 그걸 왜 좋아해? 그걸 경훈이가 왜 좋아해? 그런 거 안 좋아해? 아니 왜? 아, 어렵나? 정답! 발목이 굵어! 아, 아니야. 다리가 얇아. 아니야, 안 얇아. 아니야. 발톱이, 어? 발톱이 안으로 들어가는. 내성 발톱! 정답! 정답! 맞아라! 맞아, 나 이거 해! 맞아. 계속 속으로 아 그래도 하니한테 초면에 이런 말 해도 고민을 한 수십 번 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아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경훈이가 좋아하는지? 방송에서 맞아. 내성 발톱 얘기를 계속 했잖아. 뭐 내성 발톱 선언? 아니야. 내성 발톱 아니야. 야 너 내성 발톱 정말 좋아한다. 내성 발톱 아니야. 아니야. 발목이 아파. 그러면 발톱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발톱이 요렇게 자라야 되는데 어. 이렇게. 그래서 아, 계속 파고드는 거야. 간으로. 지금도? 지금도. 수술을 했지만 다시 돌아. 재발해? 어, 그거는 형 계속 재발해서 관리를 해줘야 돼. 아, 원래 아파. 그런 거야? 예. 그러면 양말을 못 벗고 하이힐 같은 거 잘 못 시켰다. 그래서 우리 집엔 하이힐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무대에 설 때 스타킹도 신고 그리고 양말도 신고 그러고 힐을 신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체중이 쏠리면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 엄지발가락에. 그래서 스타킹 엄지발가락 부분을 당긴 다음에 거기를 항상 꼭 잘라서 무슨 토시처럼 만든 다음에 신어. 지금도 하고 왔어? 오늘 봐봐. 발가락을 잘랐다. 아, 발 잘랐구나. 아하, 그래, 아하, 맞아. 이게 무슨 뭔 소리고? 이게 앞에만 잘랐잖아. 내가 발가락이 길어서. 아, 그걸 잘랐어, 발가락이. 아, 양말을 자른 거. 아, 스타킹 앞에 있는 거를 딱 다 잘랐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 발이. 그래서 지금 피가 난 거야? 야, 이 발톱이 다 피야, 지금. 아니, 무슨 난리가 났어, 지금. 발이 아, 그렇게 다 자랐다고. 발가락으로 셀카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 우와. 진짜? 발가락으로 셀카를 찍자. 어떻게 찍어? 진짜 잘 찍어. 굳이 손가락이 있는데? 모여보자. 찍어볼게. 자, 일로 와. 모여보자. 우리도 앉아야 돼? 더럽다, 더러워. 여기 그렇지 않아? 어? 야, 이건 기술이야. 이거 땀 흔들림이 없어.
있어. 나 지금 이렇게 흔들린 일 있어. 그렇게 긁고 일단 눌러. 그리고 뭘로 눌러 이거를? 이걸 여기 눌러야 돼. 그거 누르면 10초 걸려. 10초 만에 지켜. 야, 저거 봐, 안 돼. 되잖아. 야, 넌 발가락으로 화면을 다 가리잖아. 야! 아니, 보동이다 이렇게 하라 그랬지. 야, 카메라를 가리면 어떡해. 나 이러고 그럼 찍혀버린다니까? 잘 봐. 어? 찍혀버린다니까? 잘 봐. 찍혀버린다니까? 괜찮아요. 야, 네가 뭐... 야, 나는 뭐 저거 제 셀카봉인 줄 알았다. 너무 야, 아, 얘는 걸 수 있는데 찍지는 못하네. 힘드네, 이게. 많은 사람들 해봤어. 그러니까 저렇게는 다 할 수 있어. 절대 쉽지 않아. 그래. 아, 어렵네. 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연속 도 나는 한때 성형수술에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지. 그때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 그 말씀 덕분에 포기를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돈이 없다. 네. 정답, 고쳐서 될 게 아니다. 그래서 안 한 거야? 너 성형했는데 엄마랑 안 닮으면 어떡하니? 내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 땡! 우리 엄마 그렇게 따뜻한 느낌이 아니야. 밥이나 먹어, 이 기집애야. 하나 고치면 땡. 다 고쳐야 된다. 땡! 따끔한 충고였지. 따끔한 충고? 엄마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지? 그래. 그래. 어, 그지, 그래? 해도 너보다 예쁜 연예인이 많은데 그냥 하지 마. 비슷했어. 오. 어? 아, 비교를 했구나. 네가 고친다고 누구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야, 정신 차려. 야, 네가 성형한다고 김태희 되냐? 정답. 와. 정답. 와. 이거 야, 성형. 내가 이거 하려고 했거든. 아, 맞아. 아름다움의 상징이시니까. 네. 와. 아름다움의 상징이시니까. 야, 이게 딱 떨어졌네. 아니, 옆에서도 나한테는 계속 눈치를 보면서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더라. 엄마가 딱 이렇게 했어? 네. 아니, 근데 내가 볼 때 저런 얘기를 하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 어렵다, 똑같은... 같은 문장. 같은 문장을 정확히. 쓰시는 네. 우리나라에 딸애가 공부 안 하고 맨날 거울만 보고 있으면 야야야, 네가 김태희냐? 이런 말도 어, 엄청 맞아. 많이 하죠.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그런데 너무 수술 많이 하시려고 그러면 아무리 하신다고 해도 김태희 씨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데잖아요. 이게... 아니, 미는? 미는 많은데 아름다움의 대명사람이 김태희 씨가 지금 분을 만나고 계신 분이 근데 저런 대한민국 여자. 모든 어머님들은 네가 성형한다고 김태희 되냐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런 김태희가 쓰신 분을 만나는 네. 남자가 있을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기분이 어떨지 진짜 네. 궁금해요. 이게 되게 그렇게 아름답고 이러신 분들이 많잖아. 네. 근데 그중에 뭐 그냥 아름다운 뭐 이런 거에는 김태희 씨가 최고 대명사고 이번에. 어머니 그런 소리 안 해. 네. 김태희예요. 세계 적으로 모든 어머니들 모든 부모님들 아름다운 대명사 김태희. 그렇죠. 아름다운 김태희 가수는 태희. 누구나 사랑을 하고. 야, 아니, 김태희하고 태희 다 울산 후배야. 아니, 나 이름이 안 나오나 했어요. 근데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 오늘 녹화 잘 끝났고 마무리 잘해야겠다 했는데 바로 그냥 한 방에 그냥. 근데 이게 한이가, 아니, 한이가 네.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기분이 나쁘진 않잖아. 아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네. 비 여자로서 김태희 씨 같은 미모는 최고의 조건 아니? 아끼고 싶은 거죠, 말을. 약수해, 빨리 약수해. 최고의 조건. 아, 진짜. 형, 근데 최고의 선물이야. 최고의 선물이야. 아, 선물이야? 최고의 선물. 그래, 최고의 선물이네. 나 조건으로 생각해줘. 너랑 니만 너무 조건을 봐. 그래. 아, 진짜. 야, 또 화내는 거 봐, 또. 조건 조절 장애야. 조건 조절 장애는 뭐야? 왜 이렇게 조건을 보고. 진짜. 이게 더 중요해. 못된 박쥐. 아니, 근데 저는 그 한이도 전 정말 매력 있는 그런 뭐랄까요? 저는 그걸 그렇다고 생각해. 맞아요. 아 진짜 예쁘지 않아? 한이도 엄마가 보고 싶으면 막 달리니? 우리도 뭐 진짜 여자친구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기거든. 아 진짜. 진짜. 미안하고. 어머니가 얘기하신 거라서 네. 아 여자 입장에서 그 정도 김태희 씨 같은 미모 최고의 선물이지. 이제 너무 다. 다음 그만해. 문제. 최고의 선물이라고 최고의 선물. 자 다음 문제. 문제. 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여자친구한테 영상 편지 이런 거 안 하잖아. 정답이 영상 편지까지 간다. 비야, 우리 그까지 안 하잖아. 와, 이 형 진짜 착해진 거야. 이 형 원래 영상 편지 눈빛 교환 뭐.
청소년이었어봐. 바로 영상 편지야. 아니 내가 앞에 나갔을 때 이렇게 했을 때 호정 형이 한마디 해주길 바랬는데 지금 아무 말 안 해서 그냥 들어왔잖아. 그럼. 이것도 이제 옛날 방식이니까. 개어내주는 거야. 옛날 방식도 생각해내시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죠, 뭐 태희씨 나와 계시네요. 자 영상 편지 이런 거. 어? 오늘 마지막으로 방식. 한 번만 할까요? 딱 끊고 진짜 내가 진짜 이 형 세상에서 야. 너무 좋아해. 자 하죠 영상 편지. 자 다음 문제. 눈빛 교환. 내가 촬영할 때마다 우리 매니저 오빠가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있어. 그게 뭘까? 행동으로 맞춰봐. 정답. 한이가 촬영할 때 매니저 오빠가 하는 행동? 아니. 아니야? 그렇게 웃지 말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땡. 약간 비슷하지 않았어? 내 웃음이 왜 어때서? 아니 아니 좋은데. 정답 한이 방송하는 거 보면 매니저가 이렇게 뒤에서 모니터하다가 절레절레. 아! 알았어. 아니야. 방송하는 걸 보면서 매니저가 알았어 하는 알았어. 거. 정답. 다리 우물이라고. 정확하게 해야 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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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다리를 붙여! 붙이라고! 아, 이렇게? 아. 아니세요. 매니저가 계속. 아, 저 행동, 행동. 아, 그렇지. 잠깐만, 장훈이 형 왜 또 삐졌어? 행동이잖아요. 왜 말을 했잖아요. 왜 또 삐졌어? 했잖아. 이걸 몇 번을 하냐고 이거를. 이게 아니래. 아니야. 매니저가 카메라. 내가 얘기했지. 나 분노구조 장애라고. 난 이거 알아. 한이가 어떻게 했는지. 얘가 맞는 것처럼 정답. 하니까 나는 또 맞는 건 줄 알았지. 정답. 아, 짝다리 하지 말라고. 뭐야? 뭐, 아니, 카메라 뒤에서 보이려면. 아, 그렇지, 그렇지. 보이려면 크게 행동이 커야 돼. 제발, 제발. 제발. 카메라 뒤인데. 네. 과연 행동이 커야 보일까? 아, 이거, 이거일까? 다리로 안 보이니까 위로 안 보일 거 아니야. 아,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정답! 와, 왜 이래 어려워. 와, 왜 이래 어려워. 맞아, 맞아, 맞아. 야, 대박이다. 손으로 한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야, 근데 이거는. 이런 느낌. 내가 이건 우리 한이. 오빠 얘기 잘 들어봐. 예. 답을 뜻을 정확하게 내가 맞힌 거 아니니, 이거는? 그렇지만 행동을 해야 한다. 그치, 행동 정답이었으니까, 이번에. 그래, 너 너무 앉아가지고 말을 했잖아. 근데 난 사람한테 이거... 뺏긴 건 아깝지 않은데. 올드 박쥐한테 뺏긴 거야. 미안하다. 행동을 야, 했어야 한다. 너 진짜 조율작이다.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흥도하지 마. 옷도 박쥐처럼 입었어. 좀 이렇게 좀 담담해져 봐봐. 어떤 선물을 마지막 갖다 문제가 있어. 3점짜리. 이게 결승 문제인 거야, 한이야. 내가 자기 전에 꼭 하는 게 있는데. 아하. 그게 뭘까? 김태희 세안법? 김태희 세안법은 뭔데? 몰라, 있어. 그냥 뭐 어떻게 해.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있어. 나도 알아. 나도 그래. 뭐. 있어, 있어. 호두 형. 맞아, 봤어. 있을 거야. 맞아, 형이 맞아. 있어. 봤어. 호두 형도 진짜 들댔어.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었어, 이렇게. 삼삼삼 기쁨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었어. 피자 이렇게 하고. 자기 전에 TV 드라마를 본다. 이거 너무 진짜 막담. 형 담배 피는 거. 김태희 주엘의 용파리를 보고 잔다. 보고 잔다. 아니 당신은 언제인데. 그럴 수 있잖아. 용파리. 다시 보기 한다고 다시 보기. 용파리 주엘의 다시 보기 한다고. 다시 보기. 다시 보기를 했어. 나도 3년 전 드라마를 아직 그 봐요. 정말 재밌게 봤어. 좌우로 앉아 나는 잘못한 거지. 정말 재밌게 봤어. 나는 그 드라마를 봐. 하버드의 연인들인가. 계속. 다시 이정진하고 나왔던 거 아닌가? 대기장이잖아. 진짜 나쁜 사람. 그러니까 그걸 아직도 봐요. 난. 아이리스도 난 또 봐. 난 천국의 계단도 봐. 천국의 계단도. 천국의 계단. 정답. 자기 전에 창문 열고 이렇게 밖에 보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는 거 이렇게. 아 오늘 하루 잘했구나. 고생했다 하냐. 가자 이제. 땡. 근데 비슷한 얘기를 했어. 비슷하다고? 근데 뭐가 비슷해? 창문 여는 건 비슷하구나. 아 그럼 자기 점에 막담의 각을. 아니 각을 안 해? 시원하게. 독이 든 성배를 내가 마셨다. 잘 마셨다. 자기 전에 명상을 한다.
아, 하루 이거니까 마지막 일기를 쓴다. 아, 초를 피우는구나. 아니야, 창문을 피우고. 여는 거야. 창문을 열고 다른 집을 관찰을 한다. 자나 안 자나. 한이가 몰래 봐주면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땡! 근데 영철이가 또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어. 근데 난 또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을 원해. 가계부를 쓴다. 땡! 어, 왜, 좋은, 저, 좋은 방향으로 가고 근데? 있네. 아! 창문을 열고 들어와 아무도 없어. 막문하기라고! 창문을 여는 건 맞아? 쓰는 게 맞아. 오늘 일과를 쓴다. 아, 정답. 구체적으로. 오늘 네가 잘못한 것들을 쓴다. 그렇지. 아. 땡. 내일의 일과를 쓴다. 땡. 헬스노트. 땡. 오늘 기분 좋았던 일을 쓴다. 정답. 정답. 정확히 말하면 오늘 기분 좋았던 일 세 가지를 쓴다. 강훈아 언니 따지면 다른 거야. 세 가지면 뭐 있을까? 많지. 아까 쑥뜸 비의 무대를 봤다. 쑥뜸 부황 괜찮았어. 쑥뜸 부황 괜찮았다. 터뜨렸다. 오늘 김태희, 교복을 오랜만에 입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 이런 거? 오늘? 그래서 오늘 기분 좋았던 일 하나씩 발표해보자. B는 자기가 신곡이 나왔었기 때문에 신곡으로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튼 그 여자친구를 끄집어내서 그게 좋았고 기분 나빴던 게 기분 좋았습니다. 나는 일단 오늘 너무 기분 좋은 게 호동이의 트라우마를 깼다는 게 기분이 좋았어. 나도 한이가 그동안 많이 힘들어하면서 늘 울거나 이런 모습만 보다가 오늘 밝은 모습 보니까 기분이 좋다. 왜 울어? 왜 힘들어? 눈물이 많지 않아. 감성적이야. 되게 커서. 감성적이야. 앞으로 한이야 근데 진짜 살다 보면 정말 베레벨 일이 앞으로 너무 많이 남아있거든? 눈물을 좀 아껴놔. 나중에 또 울 때가 아니야 많아. 울고 싶을 때는 울어. 아니 그러니까 울 일이 울고 싶을 때 울리는데 형은 그때 울었어? 어? 그때 울었어, 형은? 서장훈! 땅땅땅! 난 오늘 기분이 정말 좋은 게 그렇게 베일에 쌓여있던 희철이의 시즌2를 볼 수 있었네. 너무 기분 좋고 설레었어, 내가. 언제 나오나.